선풍시장 중앙통에 소의 가죽과 고기 사이에 쫄깃한 살인 수굴의 국밥집이 있다. 이렇게 개수도 못 한다. 1년에 한 개서. 2년마다 한 개서. 1년에 한 개서. 산에 빌어놨네. 그래, 소도 죽여라가 막,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밑 누른밥을 안 일으키니까 막 죽여라가 막, 니니까, 어머, 그럴 때 푸는 거야. 어머니는 30년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국밥집의 운영을 3년 전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다. 집안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식당으로 달려나온 호앙티앙 씨는 오자마자 국 상태부터 점검한다. 이 이렇게 다 올리노? 좀 달라요? 어제 우리 문근 떨어졌거든요. 생피가 넣어주고 가세요. 이 삶았다가 좀 식혀야 되는데 안 식었다가 급하게 바로 넣어 끓였거든요. 경영 10년 나이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국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을 익히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호앙티앙 씨. 그런데 오늘 국밥집에 왠지 냉기류가 흐른다. 소리 목소리 틀려고 어디 있어? 바람 나기도 벅차라 막 있는. 아무는 자기 직접 하나만 직접 하든가. 그 나무 앞에 사람을 시키고. 시키지 마, 가만 차나라. 시어머니와 베트남 출신 종업원 사이에 오해가 생긴 모양이다. 손님은 대장비 연인 있잖아. 가게 여러 사람 다 있는데 특히 좀 외국 사람이라니까 말을 못 알아듣고. 나 똑같이 처음에 모르면 막 땀질려면 어떻게 해. 김치가 떨어져서 마음이 급해진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다고 손 놓고 있는 며느리가 고아 보일 리 없다. 한 11시도 쉴 시간 없어. 안 힘드세요? 안 하고 안 되고 뭐 자꾸 해야 되는 일거리 자꾸 생기자. 좀 있다가 이제 숨도 안 쉬고 하는데. 아이고 몸이 안 좋으니 자꾸 살은 나라고 밖에 살은 나는데 자꾸. 엄마 해 알았어 해. 이따 하면 되는데 숨도 안 쉬고 하는데. 아침 일찍 시작된 냉전이 해지도록 끝날 줄은 모른다. 며느리의 마음은 누그러질 줄을 모르는데 손님까지 화를 돋군다. 사장님, 새 그런 것만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새 그런 것만 욕하는 거 아닌가. 할매 하는 게 맛있다니까. 아, 그러다 나중에 한 명 더 달라고 하시면 나한테 전대 달라고 하지 마요. 전대 다 팔리면 안 파는다. 안 팔을 거야. 이제부터. 그냥 막 계속 퍼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지. 아이고, 제 그릇감이 다 되네. 손님이 며느리를 놀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역성을 들고 나선다. 아, 이거 맛있다, 수박. 수박 잡사요. 세 그릇 먹는 것도 처음인데 세 그릇 먹어서도 맛없다고 그 처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데? 맛있은 거네. 세 그릇 먹지 마도 좀 먹겠나. 결국 오늘의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지은 건 며느리를 두둔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어머니와 냉랭하게 지낸 지 하루가 지났다. 못내 속이 불편했던 호앙티앙 씨가 다음 날 저녁 티셔츠 하나를 사들고 어머니 집을 찾았다. 놀러 간다고 하면서 이거 사왔어. 놀러 간다 입으라고. 어, 사 왔나? 이거 봐요. 이거는 오빠 터졌다. 어디 말라 사 왔노? 어? 돈도 없는데 돈 있나? 둘 다 불같은 성격이라서 그런지 죄송하단 말도 하다못해 괜찮단 말도 대놓고 하지는 못한다. 고부는 그것도 닮았다.
애들 노는 애들 나이 많습니다. 나이 나 애들. 엄마 맨 어두운 것만 입어서 보는 거 그랬지. 나 저거 입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가피요. 가라 와야. 야야 어디로 나갈라 함. 가라. 서연아, 동생 말하고도 안 하고. 어머니는 퇴근했던 가게로 다시 나왔다. 얼면 잘 먹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소피거든 지가 얼면 잘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또리 할매 존나. 뭐? 옷이 존나. 좋지도 않아. 안 좋나? 이거 할머니 하면 안 좋다. 재미 나갖고 이 할머니가 안 좋다 가지고. 재미나 마.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할머니 재미 나갖고. 다음 날 입어도 될 텐데 굳이 늦은 시간에 다시 가게로 나와 동네 방네 옷자랑을 하는 시어머니. 어머니의 깊은 속내가 느껴져서 며느리는 고맙고 또 죄송하다. 인생과 비슷해요. 맞아. 인생과 비슷해요. 또 뭐든지 다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 걸 지키고 싶었어요. 내 가정, 내 인생, 내 가정, 내 행복 지키고 싶어서 양보하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한다 아니고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은 창녕 5일장이 열리는 날. 호앙티앙 시내는 한 달에 6번 이곳에서 국밥 노점을 연다. 언니 국리에 좀 아침에 좀 아 소피 피가 좋아요? 하나씩 이가 안 좋아졌나 봐. 피가 좋아. 한 정도는 하나 좋아.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바사저라 일을 하지만 국밥 만드는 일이 고생스럽기만 한 건 아니다. 그랬어. 명품한 국밥? 그래 만들고 싶어서 유명한 국밥이니까 그 내 손으로 만들었다래가 그 대한민국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 꼭 장사하지만 내 마음도 응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마 그 그릇에 다 남아있을 거야. 내 고생일지 내 기쁨일지 내 꿈인지 내 인생이 다 담고 있을 거야. 한국 땅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다던 결혼 첫날의 각오를 그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